제가 이거 살 때만 해도 살로몬이 한국에서 주류는 아니에요. 타이어 회사랑 기술을 공유하는 거 아니야? 이게 생각보다 많이 편합니다. 몰라? 몰라? 내가 서울 내부산을 북한산 빼고는 다 갔는데. 와. 첫 편한 신발입니다. 오늘은 저희 등산화를 갖고 왔는데요. 갑자기? 이거랑 왜 샀어요? 나? 나는 편한 신발 찾다가 그 당시 눈에 들어온 게 살로몬이었는데 이게 GR10K라는 브랜드랑 콜라보를 했대. 오. 근데 세일을 한대. 그래서 오. 샀어. 어디서 샀어요? 이거 마이델에서 한가? 센스 아니고? 한번 볼까요? 엄청 더러워. 나는 이거 진짜 원래 이렇게 신으려고 산 건 아닌데 진짜로 필드화로 써가지고. 근데 이게 저희가 아는 그런 흔한 보편적인 살로몬이랑 좀 다르잖아요. 이게 펠레이저 미드? 펠레이저 미드라는 모델인데 이게 모르겠어. 원래 군용 택티컬화? 그쪽 모델 베이스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살로몬 택티컬도 잘해. 아 맞아요. 저 예비군 갔을 때 특전사분 계셨는데 비슷한 거 신고 있었어요. 살로몬? 강남 군인은 다 살로몬 신고 있더라고. 딱 미드로. 살로몬이랑 머리를 많이 신더라. 택티컬 막. 그러니까 살로몬이 이 내구성, 안정성 측면에서 진짜 많이 인정받는 브랜드 같아요. 저도 이걸 신으면서 느낀 게 이거 제 건데 이거는 제가 컬러가 특이해서 샀거든요. 제가 이런 살로몬이 좋았던 이유는 특히 등산 브랜드들은 완전 인공 섬유잖아. 석유에서 뽑아낸 색깔들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좋아하는 빈티지 의류들이랑 매치했을 때 충돌하는 느낌? 이어지는 거 좋아하잖아. 아 또 이런 컨트라스트 같은 게 있지? 올드한 옷이랑 이런 현대 기술력이랑 딱 매치했을 때 느낌, 그런 걸 연출하고 싶어 샀는데 나는 이런 등산화는 그러니까 고프코 브랜드 등산 기반 의류들은 색이 밝고 쨍한 게 좋거든요. 왜? 왜? 왜냐면 이 색깔은 옛날에는 옷은 없어. 석유를 이제 사람들이 의류에 쓰기 시작하면서 만날 수 있던 색깔들이거든 이게. 나일론 개발이 의류 사람 거의 같이 가지 않아? 근데 항상 잘 몰라요. 항상 패브릭이 발명은 되거든? 그게 사용화되는 건 2, 30년 후야. 그러니까 난 항상 이런 식이야. 그 시대에 만날 수 있는 걸 웬만하면 그 시대의 매력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소비하고 싶은? 빈티지를 할 거면 완전 올드한, 올드한 거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그리고 이런 현대 문물이면 완전 현대 문물스러운. 제가 이거 살 때만 해도 살로몬이 한국에서 주류는 아니었어. 그러니까 내가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 17년인가? 여러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 18년인가? 제가 이거 친구들한테 추천했거든요. 이거 장난 아니다, 너무 좋다, 편하다. 그때 다 아 이거 등산화 같다, 에바인 거 같다. 지금 걔네들 다 신고 있습니다 이거. 오호. 정확하게 디프가 있겠는데? 그러게. 아 정확하게. 정확하게? 그만큼 사람들의 눈이 변해. 변하지. 트렌드 안에서도 확 변하고 확 받아들여. 우리는 워낙 새로운 걸 빨리 받아들이고 싶어 하다 보니까 성격이 급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접하는 편인데 형 것도 좀 특별한 모델이잖아. 맞아요. 이게 매치스인가? 센스에서 별주 컬러예요. 아 그래? 네, 이때 세 개가 나왔는데 이게 너무 예뻐서 저는 이렇게 블루 501이랑 톤온톤으로 붙이고 싶어서 샀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한국에 잘 없죠. 그래서 이 모델 확실히 많이 못 봤어. 이 모델 없어요. 비슷한 파란색 하나 있는데 조금 달라요. 최근에 나온 거 아니야? 네. 제 생각에 저는 한 번도 못 봤고 나도 이거 많이 한 번도 못 봤어. 인기가 너무 없어. 맞네. 인기가 너무 없어. 이거는 아직도 팔고 있거든? 내가 봤을 때. 국내 유일. 이거 인기가 없어. 살로몬이 이때가 제가 봤을 때 컬러의 전성기였어요. 제일 잘 뽑았거든요? 색깔 내는 방식이 제 생각에 바뀐 것 같아. 또 달라졌거든요. 그래. 근데 옛날 거 자꾸 다시 재판하고 그러잖아. 옛날에 인기 많았던 거. 캥거루 브라운 컬러 그런 거 있잖아. 하여간 좋아요. 이때가 언제냐면 브로큰한 콜라보 할 때요. 19년 아니야? 19년? 브로큰한 콜라보? 몰라? 몰라? 그 즈음에 내 마음에 드는 컬러웨이가 많이 나왔어. 네, 하여간 이제 지금은 뉴진스 신발이죠 이게. 뉴진스 분들이 신으면서 이제 한국 여성분들도 많이 신는
확실히 요즘 여성분들 많이. 근데 이거는 그런 트렌드를 차치하고 신발이 너무 좋아요. 진짜 제가 서 있는 알바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난 신발을 워낙 좋아하니까 어떤 신발이 편한지 테스트를 해봤어. 그래서 다 신어봤단 말이야. 근데 진짜 얘가 제일 편해. 내가 10시간 넘게 서 있고 그랬는데 살로몬이 기능성 퍼포먼스가 최고였어. 왜냐면 산을 가는 브랜드라 그런 것 같아. 런닝화는 서 있으면 오히려 불편하거든? 동의하세요? 나는 이걸 신고 오히려 산을 많이 가가지고 산에서 약간 미끄러짐 이런 게 없잖아요. 신발 자체가 어, 그런 거 같아. 내가 우리 한국에 일단 바위산들이 많잖아. 바위 접지를 할 때 생각보다 내가 친구들이랑 친구 한 명이랑 레귤러하게 자주 갔거든. 그 친구가 호카를 신었는데 호카? 어. 호카는 런닝화 쪽 아닌가? 그치? 호카도 완전 같은 결이. 어, 근데 경등산화? 그렇게 많이 신더라고 호카도. 그래서 호카는 미국 브랜드 아니야? 나는 이제 살로몬 관심 갖기 시작한 게 유럽에서 사람들이 많이 신는다 해서 관심을 갖게 됐거든. 미끄러운 바위길에도 이게 안 미끄러지고 하니까 좋았다? 어 좋았다. 볼까요? 뭐 이것도 살짝 아디다스 컨티넨탈처럼 얘랑 소를 공유하지? 아니 이거 쉐브론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쉐브론, 너도 쉐브론이냐? 그런 거 같은데? 비슷했어. 비슷한 듯 다른. 이것도 그 아디다스 컨티넨탈처럼 타이어 회사랑 기술을 공유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아. 컨티넨탈. 이런 쉐브론. 오슬라이트. 오슬라이트는 인솔. 볼까요? 너는 어때? 난 없어. 아 없어? 다른 거? 밑에 있을지도? 필드에서도 완전히 중등 상하처럼 가죽으로 외피가 돼 있고 그런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 한국 특히 서울 내가 서울 내부산을 북한산 빼고는 다 갔는데 오. 진짜로? 어 야 많이 갔네. 많이 갔네요. 어, 근데 어, 다 괜찮았어 이게. 그럼 북한산은 언제 갈 거예요? 북한산? 모르겠어. 북한산은 거칠죠. 또 매력이 킥 레이스 이거. 맞아 이게 좀 어, 편해. 이게 생각보다 많이 편합니다. 그래? 조던이나 당구 같은 이런 좀 전통적인 스니커들은 하나씩 맨날 맨날 묶어줘야 되잖아요. 꽉 묶어야 예쁘고. 근데 이제 이런 퀵 레이스를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스니커 헤드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쁜 걸 넘어서 편하고 기술력을 소비하게 되는 점점 궁금해지는. 저는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 나이키를 지금 거의 다 팔았잖아요. 조던이나 덩크 이런 거를. 그래서 요즘 아디다스 이지를 제일 좋아하는데 그것도 이지의 지금 소울에 그게 담겨 있어. 더 편한 신발을 만들고 싶다는 욕심. 그러니까 이런 기능성 측면에서 신발 애호가들이 너무 그런가? 이 킹레이스는 대단히 편하다. 이걸 누가 발명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네. 아 이게 들어서 이걸 근데 어른들 신발에도 많이 있잖아 등산화도. 근데 저는 조금 불편했어요. 어, 킹레이스가? 왜냐면 발등이 높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통 우리가 신발 안에 이렇게 넣잖아요. 어. 그게 발등이랑 은근히 부딪혀가지고 어. 저는 그래서 이렇게 바꿔 빼세요. 바꿔 그냥 빼서 신고 다녔어요. 저는 또 살라몬의 살라몬 마케팅이 인상적이었던 거는 인스타그램 크리에이터들이랑 콜라보한 최초의 브랜드예요. 오 재밌다. 처음에 한 게 오가닉 랩이랑 오가닉 랩 점치. 어 요 모델로 했죠? 그지? 요 모델로 했고 와 그때 충격. 이제 오가닉 랩이 스크린 속에 무형의 존재가 아니구나. 살로몬이라는 완전 근본 브랜드랑 콜라보해서 신발을 딱 내니까 와 그때 충격이 있었지. 근데 서로 유닛인 것 같아. 완전 유닛. 너무 힙하잖아. 그게 사실 시작이 키코 붐에서 시작했잖아. 키코 아식스 붐에서 시작해서 이제 고프코가 하나의 트렌드로 잡아잡고 그 다음에 고프코를 전문으로 다루는 무드보드들이 생겨나고 히든이나 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살로몬을 완전 패션의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은 완전 자리잡게 하는 어. 그런 GQ가 선정한 제일 베스트 스니커가 이 살로몬 이 랩 시리즈였거든? 그때 진짜 그런 거랑 맞물려서 진짜 핫했어. 정리하면 살로몬 신발은 하나 있어야 된다. 강추해요. 여러 명한테 소개시켜줬잖아. 어 계속 사라고.
했었어요. 살로몬이 근데 스키웨어로 더 유명하지 않나? 어 맞아 맞아. 스키 브랜드잖아. 원래는. 어. 살로몬이 아디다스의 90년대에 인수됐어요. 그 이후에 아메르 코치라고 살로몬이랑 아크테스 다 갖고 있었는데 그 모회사 자체가 팔렸구나. 중국의 이제 안타스포츠에 팔렸어요. 모회사를 사버린 거. 그러면은 네. 중국발 브랜드가 된 거에 뭐 영향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아크테스 같은 거 보면 퀄리티 여전히 대단한 한데 이 스프림 같은 사례를 보면 변하긴 변하는 것 같거든요. 팔리면 톰포드도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매각하면 변해요. 변하긴. 근데 살로몬 아크테스는 워낙 기술력 제 생각에 이제 다음 힙한 거는 올러닝 슈즈인 것 같아요. 갑자기. 예. 네. 얘가 사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계속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다음 트렌드 너무 예측. 아저씨다 했는데. 제가 런닝을 타러 가서 올러닝에 발을 담가봤는데요. 너무 편한 거야. 얼마나 편했는데? 아, 제가 그 클라우드 폼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이제 마침 여러 디자이너 브랜드랑도 콜라보를 시작하고 있고 이번에 누구랑 했더만 로에베랑 했구나. 로에베랑 했지. 로에베도 하고 포스트 아카이브 오펙션 양도 하고 하여간 또 멋있는 그림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올러닝 자체도 네. 일본 사람들이 거의 국민 아이템으로 신고 있던데. 아, 일본 가 보니까 응. 사람들이 많이 신고 있다. 그게 제가 북미 갔을 때도 어. 엄청 많이 신고 있어. 그러니까 다 그거 신고 있어. 한국에서 이제 또 바람 불 것 같아요. 근데 얼러닝 각진 그 설과 예. 이게 오. 분위기 완전 다르거든. 살로몬이랑은. 그러니까 걔 좀 말랑말랑 귀염하게 귀염귀염하게 분위기가. 왜냐면 우리나라 유행이 하도 빠르잖아. 빨리 끓고 빨리 씻고. 그래서 이제 살로몬도 한번 씻고 클래식처럼 될 거고. 근데 트렌드가 또 세게 올 것 같은 건 올러닝이다. 올러닝도 사실 살로몬이랑 비슷하게 컬러웨이를 잘 뽑는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브랜드들이 그렇다니까? 컬러가 진짜 쩔게 나오는 시기가 있어. 그 디자이너들이 열심히 하는 시기가 있나? 네, 컬러가 유난히 이쁘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딱 살라 그랬는데 문매를 맞고 제가 문매. 어, 문매. 꼭 그런 사람이 한 명쯤 있죠. 이상하게 초치는 사람. 아, 그러면 신어볼까요? 아, 해퍼조 색깔이 벌써 다르죠? 이게 근데, 반바지에 잘 어울리는 거 많아. 저도 고된 날에는 꼭 얘를 신어요. 오늘 하루가 전쟁 같을 것 같다. 얘를 신어요. 그래서 지금 더러워요. 막 신어갖고 그만큼 든든한 신발이에요. 왜 이렇게 든든할까? 진짜 든든하네요. 봐봐 예쁘죠? 오늘 룩이랑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룩 소개 한번 해주세요. 오늘은 좀 어떤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의 티셔츠. 바지는 뭐죠? 바지는 스프림 스윔 팬츠고요. 수영할 줄 아세요? 아니요. 그리고요 신발이 살로몬 어때요? 예쁘죠? 괜찮은데요? 너무 좋죠? 오늘 멋있는 것 같아요. 수영할 줄도 모르고. 이건 나이키처럼 가는데요, 사이징을. 이제 나이키랑 비슷하게 유럽 신발이다 보니까 발볼이 좁았는데요. 이제 아시안핏도 나오긴 하는데 아시안핏이 퍼포먼스가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왜? 이거는 그냥 유럽핏으로 나왔을 때 나이키랑 동일하게 반업. 1업. 반업했어? 1업했어? 난 반업했어, 이거. 전 1.5업했는데. 발등이 있으시면 1업 하시면 되고요. 추천합니다. 멋있네요. 그치? 프레시하다. 뭐야 얘는? 오솔라치 소울 여기도 썼나 보네요. 와 투명하네. 이거 나왔을 때 되게 화제였는데 이게 더 잘 어울리는데? 이거 완전 요즘 스타일이네. 이게 더 편하네. 이것보다? 이게 좀 딱딱해? 아, 이건 좀 지나치게 푹신한 느낌이에요. 아, 그래. 오. 신어봐요. 이쁘네. 이게 또 복각처럼 나왔더라고? 옛날에 있던 모델이더라고? 아. 근데 그때 처음에 나왔을 때 나도 관심이 좀 있어서 찾아봤는데 있었다고 난리 났었어요. 막 다시 안 만들 거라고 그랬었는데 계속 나오잖아. 후속 모델이 계속 나왔다. 크림에서 정가죠? 사연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분위기로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찬 첫 편한 신발인데
원래 불편한 것만 신으시구나. 네. 조던을 신다가 조던은 요즘 손도 안 돼. 오. 왜? 왜? 불편해? 발 넣고 끈 묶기가 너무 힘들어. 발 넣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 이게 엄청 편하다니까 캡레이스. 저는 이제 한 평생 약간 이렇게 슬림한? 네. 맞아요. 그것만 신어오다가 벌크나이즈드 신발 위주로 신었죠. 근데 얘는 뭔가 이 슬림하면서 동근 느낌. 맞아요. 그래서 저 그게 더 적응이 안 돼요. 완전 아예 동그래버리면 모르겠는데 뭔가 슬림하면서 동그라니까 슬림하면서 제가 유체의 박정희네 맞죠? 제가 가진 옷이랑 좀 잘 안 어울리는 얘는 좀 요즘 모델이죠. 에어로 다이나믹하네요. 그렇죠. 킬레스가 흰색이네요. 뭐 이런 식입니다. 히든 조합인데? 니들스의 어? 그러네. 상상원. 아 니들스랑도 콜라보했었네. 어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변하긴 해요. 저도 알바할 때 신으려고 썼어요. 일할 때 신으려고. 근데 뭔가 제가 적응이 안 되니까. 그래? 괜찮은데? 괜찮아요? 완전 괜찮아. 그래?